안녕하세요, 도철입니다. 오늘은요 3월 1일 화요일입니다.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요 형님들. 뭐 했다고 벌써 1월 6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요 형님들. 지금 7시 48분이고요 빨산동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네 형님들, 그럼 일출 예예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 형님들, 오늘 같은 날은 쉬고 싶잖아요. 아 오늘 같은 날 나가서 뭐 콜 몇 개나 타겠냐. 그래서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형님들. 예. 과연 저도 오늘 몇 콜이나 탈까요? 한 두세 개 하겠네. 어쨌든 있으면 타고요, 없어도 버텨보다가 예, 뭐 두세 개는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님. 거리에 사람도 없습니다. 왜냐면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해서 그냥 걸었어. 예, 뭐 그렇다 이거죠. 예. 그럼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 형님들, 지금 8시 5분에 개똥콜 하나 잡았습니다요. 예 형님들,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. 예, 역삼동에 이거 뭐 거지만 사는 거야 이거.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. 어쨌든 잡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. 예 조용히. 그만큼 가격이 안 좋다 이거입니다. 하지만 이 추위에 길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단 낫잖아요. 이건 상황실 잘못이야. 이런 날씨에 이 가격에 콜을. 지진난다. 아무튼 안전 운행하겠습니다요 형님들. 8시 5분 일출 갑니다요. 예예 예. 에헤이씨. 야 이거 평소 같으면 이 가격에 안 나오는 거지요. 네네. 아 지진난다. 아 머리. 아 형님들 일출 완했습니다. 현재 시간은 8시 49분입니다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30분 만에 왔습니다요 형님. 우리 벤츠 의사 선님 차도 좋은 거 타시면서 대리비는 잘 아끼시는 우리 벤츠 의사 선님이었습니다요 형님들. 저는 여기 애매한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기 신논현으로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형님. 어제도 말했듯이 우린 애매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, 형님. 그럼 뿅! 아, 형님들, 여기 언주역에서 도보로 이동 중에 카카오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송파 갑니다요. 가격은 뭐, 예, 그렇습니다요. 예, 형님들. 예. 뭐, 여자 손님이시구요. 갔다 오겠습니다. 그럼요. 짜증나서 마스크 버렸습니다. 9시 27분이고요 이출 완했습니다. 종합운동장 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요. 예, 우리 아우디 누님 참 친절했습니다. 예, 아 뭐 그렇습니다요. 9시 반이고요 3출을 향해 가보겠습니다요. 아 힘 빠져라. 아 왜 힘 빠지냐면요, 아 목숨 잃을 뻔했습니다요 형님들. 그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그 우회전 이 뭐야 이거 빠지는 길 그거 지나쳤다고 후진해서 들어가는 차들 있잖아요. 아씨 하마터면 제가 그 짓을 할 뻔했습니다. 아 지진나네. 오늘 뭔가 안 좋습니다 형님들. 3출 그냥 집으로 가는 방향 잡아야 되겠습니다. 아 그거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정말 안전운전입니다요 형님들. 9시 40분이고요 여기는 잠실 세내
극자 골목입니다. 여기서 10시가 다 돼가니까 집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코를 잡아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일진이 사납습니다. 예예 형님들, 지금 양천구청 가는 게 3만원에 떴는데 패스하겠습니다요 형님들. 예, 전보해 보겠습니다. 20분 동안 지진 날 뻔했습니다요. 여기 커피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지. 아 형님들, 10시 정각에 바로 일산 가는 거 잡았습니다. 가격이 착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요. 한 50분 운행할 것 같고 5만원 나옵니다요. 카카오 갔다 오겠습니다요. 뭐 거기서 없으면 그냥 바로 집에 가는 버스 타고 렛츠고 해야지 뭐. 예. 아 형님들, 여기 식사동 예 삼출완을 하고요. 아 버스로 이동 중에 화곡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. 오 운이 좋습니다 형님들. 이건 복귀 콜입니다요 형님들. 예. 그나저나 여기 식사동이니까 식사를 하셔야지요 형님들. 예, 식사하니까는 생각나는 게, 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지진을 냈냐면 오늘 먹은 게 없습니다요. 무려 5일 된 삭힌 홍어 같은 식은 치킨을 먹었습니다. 아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가지고 징징 된 것 같습니다. 아 배고프네.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배가 고픕니다 형님들. 아 원래 이렇게 굶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형님들 사출 집으로 가는 콜 잡고요. 아 뭐라는 사출 집으로 가는 콜 잡고 예 뭐 집으로 가든지 뭐 해야지 형님들. 예 그럼 기분 좋게 사출 뿅이요. 사출완 됐습니다 형님들. 바로 버스가 내려서 버스를 타고 화곡동에 가가지고 집으로 가는 심야 버스를 타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2시입니다 12시 오늘. 오늘 형님들 예 네콜 탔고요. 빤스에 아구지에 뱀에 제네시스까지 어우 고급 차들만 타봤네. 예 형님들, 하지만 오늘 제일 꼴등은 이 네 대 중에 차량 중에서 진짜 디젤 딸딸이는 못 타봤다. 아 졸라 딸딸딸딸 거리네 형님들. 이제 디젤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형님들. 아무튼 저는 화곡역으로 걸어가서요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요. 아 요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는데 이거 아 이거 서운하네요 형님들. 예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형님들. 그럼 전 이만 또 내일 수요일 찾아와야지 하는데 뭐냐 어우 이거 무리지. 어. 2km 떨어진 곳에서 콜이 떴는데 당연히 못 가지. 예 그럼 형님들 안녕.